저는 원래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부터 제가 막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들 시동생이 3명 있는데 2명이 자빨이에요. 완전 자빨이에요. 큰 시동생은 교원노조 경북 지부장이었고, 막내 시동생은 대구 MBC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됐을 때부터 제가 바로 막내는 말을 안 하는데 둘째는 막 도전을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지뱀요, 내가 오늘 우리 아들 보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너 순교하고 순교해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있을 건데 이거 너 끝까지 예배 드리다가 순교해라 하면서, 그렇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에서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예배 못 드리는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문, 이게 여기 한국에 한 번씩 나오면 우리 목사님하고 태국 들고 강화문에 막 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그거 막 진짜로 막 우파 그막 강의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도 막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는 목사님들을 완전히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막 속이 상해가. 그래서 이제 그때 박용훈 목사님을 알고, 이제 박용훈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게, 강주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용훈 목사님이 WCC 반대 집회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 또 안희한 목사님이 여기 집회하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막고, 목사님이 막또 성도들을 못 오게 해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우시고 막 이러는 거 제가 보면서, 세상에 광주에서 이런 목사님이 계시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도 막 보라고, 막 인터넷에 보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3분의 2가 나가고 3분의 1밖에 안 남은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는데, 그만개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모여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내가 위로하고 차비 주고 먹고 사고 하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또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들 목사도 다리가 인대가 나가가지고 수술하고 있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마라, 너 집에서 있어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해야지, 네가 다쳐가지고 금요 기도 예배 마치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나가서 수술했는데, 모두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염려시키면 되나 이래 있는 그런 가운데, 빨리 강주 안디옥 교회로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왜요? 그 목사님 유명 목사님이고 세상에 그런 목사님 있는 줄난 몰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아들도 그때 며느리하고 여기 왔다가 그때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71세, 만 70세에 이제 한국 교회는 다 은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다 끊어지 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65세까지 이제 목회하고 갔다가 70세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3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 기도원 같은 데도 거의 다 문을 잠가놓고, 가까운 교회도 가니까 문을 다 잠가놓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도 막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강주 안디옥 교회 또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강주 안디옥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목사님 성격이 경상도 남자들 좀 그렇잖아요. 안 돼! 뭐 이거 막 그 말인데 어? 당신이 기도하고 싶으면 가야지. 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이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빨리 준비해라. 아니 월요일날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하시던데요. 그래도 빨리 가서 그런 교회 빨리 가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찍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3시간씩 예배 드리는데 제가 거기 필리핀에서도 목사님 3시간씩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니 이용심 전사님이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물어서 그리고 울산에서 왔는데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저리 바쁘신 분이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만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화요일 날 그 저기 목사님이 저녁 답에 화장실에 간다고 우리 숙소를 5층에 그 한방 하는 그 방을 주시더라고요. 화장실이 4층에 있다고 4층에 가다가 목사님하고 마주쳤대요. 그럼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선교하지 왜 왔느냐고 또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날 또 이렇게 목사님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 목사님 혼자 내려가셨더니 왜 같이 안 오느냐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가니까 얼마든지 목사님 선교사로 할 수 있는데 왜 왔느냐고 다시 가라고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 금요일날 되니까 진짜 새벽 기도 때 불러가 내시고 예, 정말 이렇게 파송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게 돼서 다시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 책자를 주셔가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파송받아 서 다시 왔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책자를 다 읽어보니까 목사님의 그 이때까지 그 WCC 반대 운동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개척해 그 처음부터 개척했던 그런 거 간증이 다 돼 있잖아요. 세상에 광주에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있냐고 광주에서 그렇게 애국하는 목사님이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파송받은 것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들이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는 교회 짓는 사역만 했는데 이제는 학교 그 피딩 사역 또 바람가의 피딩 사역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들이 이제 늦게 갔으니까 뭐 영어도 따갈로그도 못하잖아요. 영어도 부족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제 뭐 번역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서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염려하는데 5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손을 붙들고 예언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 뒤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면서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피딩 사역하면서 학교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뒤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면서 그 말을 하니까 막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박용훈 목사님과 강주 안디옥 교회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치 목사님 입 치아가 그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지금 3주 동안 필리핀이 방학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피딩 사역을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왔는데 치료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보니까 여기에 또 이게 7천용사 그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기는 꼭 참여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이번에 참여해서 시간 시간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